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실시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진보 후보가 당선됐다 그렇게 해서 울산 교육감 선거가 많은 그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방송과 언론사들은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 교육감 4월 5일 보궐선거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 소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의 민노총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소위 친전교조 후보가 당선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완전 장악되다. 울산 교육감 4월 5일 보궐선거.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울산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보수 단일 후보 김주웅 후보가 이번에도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노옥희 후보, 이번에 출마한 천창수 후보의 아내 되신 분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냥 저는 천창수 후보가 그냥 서울에서 교사를 지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이 친전교조 부부가 다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963년생 서울대 사학과 졸업한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연구위원이 올해 월간조선에 기고한 민주당의 통진당화라는 그런 장문에 칼럼을 읽다 보니까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고 이 천창수란 분이 민노총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분이네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전교조와 민노총에 상당한 그런 이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네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4월 5일 날 함께 치러진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도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출신의 천창수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력은 교사만이 아닙니다. 저는 교사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사만이 아니고 그는 민주노총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 노조를 지휘하는 민주노총 금속노련 울산본부 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우군을 갖고 있는 분들이네요. 민주노총과 그 동조 매체들은 4월 5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지지후보가 전원 당선됐다고 자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남구 나 기초위원도 민주노총에 아마 지지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4월 5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지지후보가 전원 당선됐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죠. 노동자 정치 세력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어떤 정치를 뜻하는가, 어떤 세력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 글을 쓴 이강호 연구위원이 대집습니다. 반미투쟁을 앞세우고 통진잔뜩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민주노총은 반미종복 형태의 끄리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웬만하면 제가 이 문제를 뭐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또 거론할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드물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분이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출신이고 긴급조치 9호로 구속됐고 1958년생이니까 저보다 2년 정도 위네요. 예. 1989년 노오키와 결혼하고 이후 영남노동운동연구소를 만들어서 민주노총에 살다 골수에 박힌 그런 분이네요. 예. 민주화 이후에 2002년이 되었어야 교사로 돌아올 수 있게 됐고 예. 신림고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처럼 민주노총의 아주 중요한 민주노총의 울산공장노조를 지휘하는 민노총 금속노련 울산본부 본부장이 바로 천창수고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이번에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이것이 예. 여기서 조작값이란 뜻은 여러분들 뭘 뜻하는가 하니까 예. 이 조작값이라는 것은 낙선시켜야 될 우파 교육감 단일 후보 김주홍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전산적으로 천창수 후보와 함께 이동시키도록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돼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제조된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조작 규모라는 것은 총 이동시킨 득표수입니다. 절반 정도는 빼앗고 절반 정도는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파 교육감 후보가 빼앗긴 득표수가 35%가 울산 중구에선 2532표입니다. 이만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지 위정감을 굉장히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범죄입니다. 여기서 위조는 하지 않았지만 정감,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 교육감 후보에 빼앗은 것만큼을 좌파 교육감 후보에 더해주게 되면은 총 투표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빼기 더하기를 합치게 되면은 그 수만큼 조작 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1년이 됐는데 조작값을 35% 적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거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유착 정도가 아니고 장악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크게 비중 있게 안 다루겠지만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장악당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 만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조작값을 35%나 이런 돌린 겁니다. 그런데 이 천창수 후보의 아내 되는 돌아가신 노오키 후보도 여러분들 모두 다 조작값을 이용해가 당선된 겁니다. 이게 2022년도 지난 여러분들 노오키 후보가 당선됐던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예. 그때는 정권이 등장하고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눈치를 좀 봤습니다. 울산 북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100장당 5장만 여러분들 빼앗았습니다. 예. 울산 북구는 근로자들이 좀 많이 사시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10%, 100장당 10장을 옮긴 거죠. 노오키 후보는 여러분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이 여러분들 조작값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화끈하게 조작했습니다. 20%씩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2018년 지방선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뭡니까?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조작값을 사용한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알아도 선거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노키 후보에는 두 번, 2018년, 2020년 여러분들 선거에서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선됐고, 이번에 그 남편 되시는 청창수 후보도 이런 조작을 누가 하겠습니까? 권력이 바뀌었는데도 아무 손을 못 쓰는 그런 윤정부를 향해 가지고 바보 천치로 아는 겁니다. 35% 조작은 어마어마하게 큰 조작입니다. 그거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는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에 완전히 장악이 된 겁니다. 국민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은 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웬만하면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 그래서 이분이 소위 민주노총의 금속노련의 본부장, 울산본부장을, 울산본부장은 굉장히 또 중요한 직책이겠네요. 공단들을 대부분 예, 중요 여러분들 공장들을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뭐 대한민국이 끝났다라고 봐도 관계없는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뭐죠? 특정 세력의 이름 장악이 돼가지고 완전히 선거를 그냥 뭡니까? 그냥 도둑질하는 거가 일상화돼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도 대통령이 방미 성과에만 취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 겁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손을 대는데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작감만 넣어가지고 모든 후보별 득표수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 선거가 돼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게 대통령의 한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참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사안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